여러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그 고민들에 대해서 심플하게 정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발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세요. 네, 오랜만에 아무 말 컨텐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일했던 일은 청년들이랑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고민을 상담하는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주제더라고요. 결혼, 두 번째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 현재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래를 미리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고민하신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뀌나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죠, 사실.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고민의 양, Y축은 행동 제약의 양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고민이 생길 때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제약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민에 대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고 그런 나름의 해결책도 찾아보게 되죠. 이 구간을 적절한 고민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나를 성장하게 하고 또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또 저희한테 유익이 되는.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많아지고 이 구간을 넘기 시작하면 우리의 행동 제약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빠져드는 거죠, 고민의 늪으로. 그래서 고민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무엇이라도 행동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길이 맞을지 저 길이 맞을지 합리적으로 이걸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민만 하다가는 해결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고민하고 빨리 행동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자신이 정답을 다 내려놓고 그거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동의를 얻고 위로받고 싶고 그런 거죠. 잘 될 거란 보장은 없어요. 항상 해주는 얘기들은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거니까 잘 결정했어 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결정할 시간에 그냥 행동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진짜 자기가 결정하지 못해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 길이 맞나요? 저 길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럼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되게 성의 없어 보이는데 그게 진짜 정답이에요.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다 보니까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가다 보면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길로 가보기도 전에 이 선택이 최선이길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지만 그 길을 가봐야지 압니다. 물론 그 선배들의 말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조언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해봐야 안다. 그래서 잘된 사람들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냥 저는 무조건 해라, 일단 해봐라, 해보면서 너만의 것을 찾아라 라는 것들을 항상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결국 물어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행동 제약에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상담을 하러 오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는 그냥 계획하고 준비할 뿐이지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 너무 많이 봐서 정했다면 그 길로 일단 성실하게 꾸준히 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천들도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이 길이 주님 뜻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게 내 달란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A는 맞고 B는 틀리고 흑백 논리처럼 이원론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사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과소평가하시는 겁니다. 원래 그분은 이 우리의 차원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의 능력을 제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뭔가 큰 결정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참 많죠. 그래서 크리스천들한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걸 결정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약간 이렇게 많이 얘기해주는 편입니다. 일단 가봐야지, 가야지 내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선택의 길로 해서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죄가 있다면 그건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거 외에는 저는 무조건 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야기해주는 편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뭔가 상담이나 뭐 DM도 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민 상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아무 말 컨텐츠를 찍어봤는데요.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짧게 찍어봤고요. 인생은 고민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문제들이 찾아오죠. 고민은 적당히 하시고 그 시간에 행동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그 길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